아무런 안전장치 하나 없이 직벽의 가파른 절벽을 거침없이 가로지르는 한상규 씨. 아, 안 돼. 이거 오면 안 돼. 위험하기도 하고. 약초 있는 거 다 밟아버리면 안 돼. 약초? 무인도 약초 지킴이인가? 갑자기 잡초로 뒤덮인 절벽 위의 땅을 열심히 파헤치기 시작하는 주인공. 한참 땅에서 뭔가를 캐내기 시작하더니 좋다 했더니 딱 요렇게 크네. 해마네, 해마. 아, 해마. 아니, 땅 속에 무슨 해마가 있다는 건지 하고 봤더니 두툼한 크기가 꽤 귀해 보인다. 이렇게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네. 이게 뭐 이게 귀중한 약초예요? 하수어라고? 좋은 거니까 궁금하면 500원. 좀 가르쳐 주세요. 몸에 좋은데, 아, 사람의 그 신장 기능을 좋게 해주어가지고, 혈액순환이라든가 혈액을 맑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어. 또 그러고, 아, 몸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아, 부인과 쪽으로 여자들에게도 아주 좋은 약재 중에 하나로 쓰이는 그런 약재예요, 이게 하수. 자연산 하수를 캐낸 이후 본격적으로 약초 채취 작업에 들어간 한상비 씨. 먼저 그가 찾은 것은 주위에서 가장 튼튼해 보이는 나무들. 그리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단단하게 줄을 매는데. 끈 하나 의지해서 내가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못 내려가요. 네. 우리 PD님들은 못 내려오세요. 괜히 따라오지 마세요. 왜요? 위험해요, 위험해. 이번엔 얇은 외줄 하나에 의지해 더욱더 가파른 바위 절벽을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는 주인공.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더 귀한 무인도 약초. 그것이 순간의 방심도 허락하지 않는 아찔한 무인도 절벽을 찾는 이유다. 아무도 찾지 않는 섬 무인도에서 오직 자연의 힘으로만 자라난 수많은 약초들을 채취하기 위해 생사를 넘어야 할 만큼 위험한 절벽에 서야만 하는 한상규 씨. 됐어요? 무엇이 그를 이토록 험난한 길로 이끌게 했을까? 이걸 쓰고까지 이제 필만한 약재인가요? 아, 그렇죠.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약재고 하수호가 나를 찾아오면 내가 안 가겠는데 얘가 나를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갈 수밖에 없지.